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 요즘 아니죠. 밖에 나가보면 비둘기가 정말 아주 정말 많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비둘기는 사람들에게 겁이었습니다. 겁대가리 상식. 아무튼 이 비둘기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이 없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개 고양이만 봐도 사람들이 접근하면 도망가는데 이 비둘기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한국에 비둘기가 많아진 것은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생겼다는 가설입니다. 올림픽을 기념하여 비둘기 3,000마리를 방사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것이었죠. 네, 맞아요. 성화 점화할 때 통구이 된 새들이 비둘기입니다. 또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도 3,000마리를 방사하였고 옛날에는 각종 행사에서 비둘기를 허구한 날 방사했으니까 비둘기가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거기다가 비둘기들의 서식지는 흙이 없는 바위를 선호합니다. 과거의 흙길과는 다르게 1988년부터는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땅에는 콘크리트가 포장되었고 건물들이 세워졌죠. 비둘기들에게는 최적화된 장소로 가져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둘기는 연 1회에서 2회 정도 산란을 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번식 횟수는 5회에서 6회로 증가했죠. 겨울에도 번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3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됨에 따라 비둘기들이 도시에 유입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이 가해서 도시의 건축물과 동상 등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 진균류와 조류 인플루엔자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옮기기도 하죠. 근데요, 이상합니다. 왜 비둘기는 겁이 없을까요? 진짜 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이 없어요. 진짜. 심지어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고 도망치는 현상도 있으니까 말 다 했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둘기가 왜 사람들에게 겁이 없는지. 1988년부터 비둘기가 늘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2019년까지 총 3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비둘기가 학습을 한 것입니다. 에? 뭔 개소리야. 동물이 뭔 학습을 해. 비둘기가 생각보다 엄청 똑똑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둘기는 영장류와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도 이용할 줄 알더라고요. 비둘기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1보다 2가 많고 2보다 3이 많다 이런 기초적인 수학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10 이상의 숫자는 안 된다고 하지만 동물 수준에서 이 정도의 지능을 보유한 동물은 진짜 몇 없습니다. 원숭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는 일반 조류와는 다르게 시공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인지할 수 있고 자연, 인공 사물사진 128장을 16가지 범주로 분류해낸 실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세 유아보다 비둘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인간이 비둘기들에게 과자도 주고 또 도시에 떨어진 먹이가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비둘기는 인간을 적이 아닌 공생관계로 봤을 겁니다. 아직까지 비둘기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진행되진 않았지만 비둘기의 지능이 높다는 점, 비둘기가 사람을 적이 아닌 공생관계로 본다는 점, 비둘기가 학습이 될 시간이 충분히 됐다는 점을 들어서 비둘기가 인간을 겁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진은 이 비둘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게 먹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짝짓기를 덜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살려서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배그로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